안녕하세요. 저는 MBC PD 수첩의 이중각 PD입니다. 지난 7월 19일 방송한 와룡산에 묻힌 진실편을 연출했고요. 저희 방송이 나간 후에 그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여러분께서 남긴 그 댓글을 함께 읽고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1991년인데 왜 2022년에 이 사건을 다시 다뤘냐.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 지났지만 이 소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꼭 좀 이 사건이 범인을 잡든 아니면 최소한 이 소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그 소년들의 두개골에 난 손상은, 특히 X자 손상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실험을 했던 것 중에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와 전지가위 이 두 가지 손상은을 저희 실험에 참여해 주신 법의학자 두 분께서 개구리 소년들의 두개골에 나타난 X자 손상은과 유사하다, 저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특정한 범행 도구를 특정한 게 아니라 버니어 캘리퍼스 혹은 전지가위처럼 날이 두 개인 그런 형태의 범행 도구로 그 가격을 했을 때 그 소년들의 두개골에 나타난 X자 손상은과 유사한 흔적이 남는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금 대구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을 계속 지금 후속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장기미제 수사팀에서도 저희의 실험 결과를 보시고 좀 더 소년들의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흔을 범행 도구, 범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런 실험을 실시를 한 겁니다. 박진구님께서 개구리 소년 다룬 건 많이 봤지만 군부대를 초점으로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와룡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4단 사격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죠. 남혜령님께서는 유골에 남아있는 손상은이 최초 치명상이 아닐 수 있다. 총상 후 이를 숨기기 위해 2차적인 손상을 입힌 것. 범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2022년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후에 그 수사 당시 달서경찰서를 비롯한 그 수많은 수사관들께서 수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도구 혹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와룡산에서 만난 그 불량 청소년 이야기, 그 다음에 사격장 인근에서 이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기 때문에 군부대와의 관련성 제보도 저희가 방송에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군부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세요. 유골이 발견된 곳이 사격장 인근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의해서 소년들이 희생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군부대에서는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찰에서도 당시에 54단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병들의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 사격이 있었다면, 정식 사격이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그날 사격이 있었다면 당시 그 사격장 주변에 민가에 계신 분들이 그 사격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격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은 없어요. 군입대를 해보셨던 그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격 소리가 엄청 커요. 되게 크기 때문에 그날 사격이 있었다면 그 주변 민가에 계신 분들이 사격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에 대한 증언은 없기 때문에 그날 실제 사격은 없었다. 또 하나, 그 옷에서 총상의 흔적이나 그런 걸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군부대와의 연관성을 PD수첩에서는 제기를 했느냐. 저희는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소년들이 유골이 발견된 곳은 부대 근처의 사격장 주변이에요. 그런데 당시 경찰은 소년들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라는 탐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롱뇽 알이 나오는 그런 저수지 쪽으로만 계속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배척이 됐지만 이 사격장 넘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이 소년들 5명과 접촉했다라는 목격자들이 있어요. 가을에 이분들이 증언을 했거든요. 자기들 동네에서 이 개구리 소년들 5명을 만나서 도롱뇽 알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소년들이 거절을 했다.
근데 그 시기에 빨간 모자를 쓴 군인이 나타나서 본인들을 이렇게 쫓아냈다. 그래서 소년들은 다시 계곡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를 증언을 해요. 그런데 소년들의 마을과 이 소년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과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경찰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배척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소년들이 올라갔을 걸로 생각되는 저수지 부분과 이 소년들을 목격했다는 이 지점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결국 20년 후에 그 소년들은 그 중간 지점 사격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댓글 총알개미님께서 2002년까지 와룡산 아래 성서초등학교 근처에 살았습니다. 발견 장소에 가봤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입구 부분이라 산 중턱까지도 아니어서 거기 사던 애들이면 아주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산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높고 험한 산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안 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뒷동산에 개구리 잡고 소모기로 수도 없이 다녔지만 길을 잃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완전 헛다리 짚은 겁니다. 대구경찰청의 강력과장인 김영규 총경께서 이제 소년들의 저체온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고, 2002년에 유골이 발견된 직후에 당시 달서경찰서장인 김용판 씨가 저체온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당시 3월 26일은 초봄이었죠. 초봄이고 그날 오후 6시께부터 다음날 27일까지 비가 계속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그 기상대에서 관측한 자료로는 당시 낮 최고 기온이 12도. 하지만 기온이 이제 초봄이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다음날 새벽에는 체감 온도가 영상 1.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이면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체감 온도는 1도 가까이 떨어진, 비까지 내렸기 때문에 실제 밤을 지새웠다면은 상당히 혹독한 추위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5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한꺼번에 왜 내려오지 않고 그 산에서 그러면 그대로 비를 맞고 추위에 떨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왜 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산에서 놀다가 비를 맞았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진 않을까? 단순히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비를 피하려다가 추위에 떨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을까? 혹시 다른 내려오지 못한 소년들이 내려오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1991년 실종 사건 당시 총괄 지휘하셨던 김영규 총경이 91년 당시부터 저체온 가능성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2002년에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후에 발견된 장소를 가보고 본인의 그런 수사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저체온증의 사망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91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91년 사건 발생 직후에는 오히려 인신매매, 납치 그런 가능성을 범죄에 의한 가능성을 두고서 수사를 많이 벌였어요. 유턴님께서 계곡이라 오랜 시간 동안 돌 등에 의한 흔적이라 설명함, 저런 것도 수사건이라고, 같은 패턴의 상처인데 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모서리로 이리저리 굴러서 쫓아가면서 막 상처 만든다고 생각하는 란타나 GP님, 아이들 두개골에 찍힌 흉기 자국에 대한 설명은 아였고 무조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빡빡 우기는 수사 과정을 보니 기가 막히고, 그대로 넘어가고 종결시키려는 자들도 참 한심하다. 시골 애들 다섯 명이 뒷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무지한 소설 만들기다. 두개골에 난 상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이들이 사망 직후에 그 주변에 있던 돌들이 비바람에 굴러 떨어져서 소년들의 두개골에 손상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있어요. 실제 돌들이 있고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쉐일이에요. 쉽게 깨지고 깨지면 깨진 면이 날카로워요. 돌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돌에 의해서 두개골이 손상된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그 손상 흔이 발생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돌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손상
흔적이 X자 손상은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생기진 않아요.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그 X자 손상은인데, 그 X자 손상은은 폭이 2mm 정도, 그리고 길이가 6에서 7mm 정도 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가져온 쉐일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그런 날카로운 흔적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법의학자들께서도 두개골에 있는 손상을 봤을 때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 인위적인 도구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 돌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로니모스 캉님께서, 참 이상한 경찰들이어서 저런 경찰들의 사건을 맡았으니 사격장을 왜 안 가보는데, 저거 반드시 숨기는 뭐가 있어. 사격장 빼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스테이션 S님, 당시 담당 경찰이 그렇게 조치원사를 얘기하는 것도 부실한 수사를 인정하는 순간 다가올 책임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군부대 주면은 수색에 소홀했는가. 그 경찰들의 입장도 이해를 가긴 해요. 본인들이 그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소년들은 도롱뇽알을 걸어갔기 때문에 도롱뇽알이 나오는 저수지 부근과 소년들이 자주 가던 동네 그쪽만 집중적으로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년들이 그 일대 주변에 살던 소년들이 사격장 인근에 탄두를 죽으러 갔었다는 것을 배제한 점, 그리고 사격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군부대 주변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았다는 점, 소홀하게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고요. 유골이 발견된 직후에는 과학수사팀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파출소 경찰들이 먼저 유골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소년들이 어떤 형태로 있었고 어떻게 누워 있었고 더 세밀하게 진행을 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소년들의 죽음 혹은 범행 도구,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골 발굴 직후에 당시 달서경찰서장이었던 김용판 씨가 기자들 앞에서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경솔하게 그날 발굴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2002년 소년들이 유골이 발견됐을 당시 달서경찰서장은 김용판 씨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상처를 입은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겠죠. 그 본인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경찰청의 장기미제 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개구리 소년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도 함께 이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들의 죽음의 원인을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